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드레노의 전진군주 안고로시 5거와의 전투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주둔지 귀환석을 써서 주둔지를 먼저 한번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는 마블을 해야 되니까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데, 여길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바로 이거죠. 이 주둔지 건물 건축 종합 지침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알록스 바레스터에게 이 병영을, 강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강화. 도안 필요. 얘한테 말 걸어야 돼?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잠깐만, 이 도안을 어떻게 하는 거더라?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주둔지, 이거 있는데. 이 지침서 이거, 이거 아시란 거 사야 되지. 아시란에서 팔지, 맞아. 그때 사왔었지. 그걸 또 깜빡했네. 맞아, 맞아. 일단 사오는 건 사오는 거고, 은행은 은행대로 들려야 돼요. 저 지금 그게 없거든요. 룬색임 구리 마법 막대가 없거든요. 네, 그거는 사야 됩니다.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라이너라고 합니다. 룬색임 구리 마법 막대 내놓으세요. 오케이, 됐어요. 이래 그냥 놓자. 안녕입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조심할 것까지야. 이거 다 뽀각해. 샤수정 진짜 너무 싫다. 팔걸. 팔면 돈 되는데. 쓸모도 없는 샤수정. 아하. 샤수정 너무 싫어. 반갑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일단 아쉬란을 먼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영 2레벨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네, 일단 아쉬란 가볼까요? 신의 은총이 함께하라. 네, 아쉬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동안에 경치 감상 좀 하시고요. 네, 별로 볼만한 것도 없네요. 라이너 흑마의 바뀐 잘생긴 얼굴이나 보시죠. 전혀 안 생겼어.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어. 자, 아무튼 정말 멋져요. 정말 그래픽은, 야, 정말 여기에 타나한 밀림.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곳이 타나한 밀림이죠. 야, 멋지네요. 어우, 구름 봐. 여긴 진짜 지구 같다. 장벽의 바다. 녹색, 에메랄드빛 바다군요. 그 다음에 강철 호드의 배들이 보이고요. 이 호드의 벤지, 강철 호드 배 맞죠? 호드 거야? 강철 호드 거야? 아무튼 뭐 그런데. 이 물이 다 말라서 장가르 습지대? 아니에요. 이 물이 장가르해에 있는 물이 말라서 장가르 습지대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택시용 그리핀이에요. 지금 택시를 타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로 와서 얘가 팔던가요? 이 근처에서 팔던데. 어떤 놈이 파는지 나 까먹었는데. 얘였나? 얘다. 어느 귀도 크셔라.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빨간색으로 살 수 있는 게 병영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됐고 저 병영 2레벨 사겠습니다. 좋았어, 병영 2레벨. 됐어. 잘 가요. 자, 샀고요. 여기 무슨 뭐 퀘스트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아닌가? 여기 가면 뭐 누가 뭐 준다 그랬는데? 아까? 여기 가면 누가 뭐 준다 그래. 아니면 바로 이동합니다. 뭐 여긴 아시라는 차원문이 있어요. 아이언포지 차원문이 있고요. 아시라는 차원문이 있군요. 뭐 스톰인드 차원문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여기 사령관이기도 하니까요. 자, 아무튼 돌아갈게요. 주둔지로. 네, 주둔지 귀환석을 사용했으니까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시오? 주든지 멋진 모험을 하길 바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무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할게요. 어허.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좋다. 이 동네 괜찮네. 약간 뭔가 울적한 느낌도 들면서 괜찮네요. 좋아요. 라이너 흑마님의 요새. 자, 왔구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병영 2레벨인가? 가슴이 두근두근 콩당콩당콩당. 병영 2레벨. 제발, 제발 병영 이름 이거 가르쳐야 돼. 이거 가르쳐야 돼. 이거 오오오 호호호호호. 가자, 바로 셀렉스턴 갑시다. 병영 이름에 갑시다. 한 시간 걸려. 오오오 이레벨, 이레벨. 한 시간 뒤에 이레벨. 한 시간 뒤에 이레벨. 이레벨, 이레벨, 이레벨. 오호, 만들기 시작했다. 병영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막사였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조그만 막사였어. 우리 병력이 지금 10명이 넘는데 막사였어, 막사. 그잖아요, 막사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듯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네요. 기쁩니다. 와, 너무 좋다. 집 짓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무 좀 볼까요? 더러운 위니 흑마법사, 골치 아픈 주문도저, 막강한 박밀전사를 다 이겼습니다. 하스스톤 토너먼트. 훌륭하다. 또 이거 또 줘. 이거 다 있는데. 이겼구나. 좋았어. 레벨업 좋다. 추가 경험치 좋아. 100골드 좋고. 야, 골드 좋네요. 좋았어. 금화보사 좋습니다. 잠깐만요. 가까우면 안전해. 로봇 가야지. 100% 확률.
죽은 웅덩이. 아, 요 시간 제한이 안 되네. 요렇게 가야겠네. 고대 질병. 아, 또 시간 제한. 어떤 드워프도 남겨놓지 마라. 치명적인 하수인들. 요거는 요걸로 가야 되죠. 오케이. 고대 질병. 아, 시간 제한. 요거는요? 아, 하수인 군단. 요것도 대응이 안 되네요, 지금 우리가. 어둠의 순찰 때. 대충 해야지, 뭐. 네, 일은 다 시켜야 돼요. 애들을 놀게 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병영이 완성되고 있으니까요. 아, 신난다. 아, 병영 볼 생각에 나 너무 신나는데. 잠깐만요.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빛의 조각. 나 드레나의 가루가 몇 개 없는데. 시간의 수정을 사용하면. 이게 뭐야? 만들어봐 일단. 어, 시간의 수정이 나왔네. 뭐죠 이 시간의 수정이란 게? 자, 이 시간의 수정이 있으면 하루에 한 번 만들 수 있고요. 이걸로 으스러진 손의 징표. 근접 무기에게 영지적으로 마법을 해서 일정 확률로 저를 출혈시켜 1423 피해를 입히고. 반지 가속의 숨결. 어, 반지 연속 타격의 숨결. 유연성, 특화, 뭐 이런 거네요. 30씩. 여기에다가 특화의 숨결. 이렇게? 어, 일단은 지금 좋은 게 뭐, 특화가 지금 탈퇴 상태에서 공연을 12%. 일단 특화 올려보자. 지금 제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특화 하나 더 올릴게요. 그 다음에 네, 아무튼 나머지는 뭐 별거 없군요. 네, 이 무기에다가는 뭐 바람노래나 아니 이제 비치온 할까? 신비로운 정수 샷수. 아, 귀찮다. 귀찮네요. 그냥 바람노래나 일단. 귀찮으니까 바람노래나 하고. 나 그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뭐냐, 일단 급한대로 판다렌의 발걸음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신비로운 정수가 없네. 신비로운 정수나 좀 만들죠. 이런 거 많으니까. 됐어. 한 번에 다섯 개씩 만들어지네요. 이게 아마 그 드레노에서 많이 바뀐 걸 거야. 한 번에 다섯 개씩 만들어져요. 모드 하기를 누르면. 어, 신비로운 정수 모자라? 왜 모자라지? 아니구나, 한 번에 한 개씩 만든 거구나.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에테리얼 분해. 신비로운 정수. 요거 분해나 해. 자,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마부하느라고. 판다렌의 발걸음. 이동속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 얻은 템. 별거 없죠. 가슴. 명예로운 능력치죠, 뭐. 샷수정이 10개 있어야 돼. 오케이. 갑시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재료 모아서 마부도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몸 조심하십시오. 갑시다.
자, 이번에 한 15분 동안을 주둔지에서 노닥거리느라 시간을 다 썼는데, 아무튼 다시 아까 멈췄던 스토리 진행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라도르도 이제 거의 끝나니까요.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아킨돈. 아우, 멋있다. 야, 이렇게 멋있게 되나? 이 그래픽 좀 향상됐다고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나? 건물이. 옛날에는, 옛날 그 샤트라스 건물 보면은 샤트라스 좀 허접한데, 지금 가보면. 이렇게 멋지게 될 수가 있나? 참 대단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 퀘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아, 오거, 이 영혼들. 이 영혼들하고 싸워야 돼요. 슬프기 그지 없네요. 얘들은 죽어서도 쉬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나 마부했어. 건들지 마라. 나 마부했다. 좋습니다. 가자. 저 안고르시 사냥꾼이라는 개. 저 언데드 저 개도 안고르시 오거로. 아, 오거가 아니라 그냥 안고르시 처치니까. 역시 오거라 그런지 피통이 좋네요. 체력이 좋네요, 체력이. 약간 이게 효과음이 좀 큽니까, 여러분? 약간 제가 효과음을 크게 해놓고 있나요? 약간 제가 귀가 아픈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쭉 갑시다. 아, 요 놈이군요. 저 친구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왜 저는 저 친구가 없어질 것 같죠? 제 펫이 없어지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악마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체력도 너무 적고. 어, 금방 끝났네? 안고르시의 마법체. 좋군요. 자, 저 앞으로 가서 흑마법사 결속을 얻으면 됩니다. 무자비한 듀로골. 좋네요. 저놈 봐라. 허허. 화용구를 두 방이나 쐈어.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어, 이 녀석 체력 회복도 잘합니다. 재밌는 친구인데? 잘 안 죽어요, 이제 애들이.
허허. 자, 이 녀석 잡고 끝내겠습니다. 하긴 이제 전 녹템 끼고 있으니까요. 레벨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녹템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의식 수정 해도 되지만 안 됐네요. 뭐 어쩔 수 없지 해도 되는 거. 요거군요. 의식 수정.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뭐죠? 왜 안 되지? 오,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야, 이게 뭐 하는 거람? 오오! 자유다! 내가 널 풀어준 거니? 빚을 졌구나, 작은 이여. 네가 영겁의 고통으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했다. 오호. 너를 도와 네 적을 물리치마. 우리는 빚을 갚을 것이다, 작은 이여. 으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그 저자가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오우거들의 정신을, 오우거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었고, 오우거들의 영혼을 해방시켜주었고, 그 답례로서 우리를 도와서 불타는 군단에 맞서겠다는 얘기로군요. 결국 오우거들을 이용하자, 죽은 오우거들을 이용하자는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성공한 거군요. 굴로크에 있는 그의 군대는 아직 아킨돈으로 출발하지 여전히 싸우고 있고요. 적의 허를 찌를 요건은 이곳의 지형에 익숙한 레스탈란에게 조언을 구해봅시다. 우린 전통을 존중한다. 네, 협상이 또 성공했어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에게서 안고로시의 힘이 뿜어져 나오는군요. 씨군은 레스탈란. 이제 테론고들을 직접 상대할 때가 됐습니다. 이 또한 이것이 바로 안고로시의 힘. 전 투명해졌어요. 안고로시의 힘. 공격 적중 시 일정 확률로 전투를 도와줘 안고로시 우거 소환. 크. 이제 안고로시 우거를 우리는 소환하게 됩니다. 싸울 때. 좋아요. 죽은 자들의 영혼. 빛을 위한 응징. 어둠의 하수인이 도처에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악을 쓰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위하여 균형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테롱고르의 악마 하수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힘이 있습니다. 황천으로 보내십시오, 놈들을. 옳은 일을 하십시오. 광계 중심으로. 라이너 흑마님, 니아미가 테롱고르를 혼자서 상대하기 때문에 가버렸습니다. 그녀를 찾아주십시오. 혼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녀를 찾겠습니다. 전통을 좋아요. 혼자 테롱고르를 상대하러 가다니. 아주 배짱이 좋은 여자로군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천으로 보내버리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황천이죠. 저놈들을 전부 황천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자, 오거 소환. 오, 진짜 도와준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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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더. 야, 오거가 왜 이거밖에 없어. 좀 더 많이 불러와봐. 어, 그렇지 그렇지. 또 온다. 너희 우리 도와주니까 우리 너희 도와준다. 역시 오거들. 우리 너희 도와주니까 나 우리 너희 도와준다. 너희 우리 도와줄까. 네, 역시 오거죠. 오거는 역시 훌륭해요. 제가 옛날부터 오거 좋아했었어요. 너 도와 싸운다. 네, 좋네요. 어, 뻗었어. 우리 우거 하나 죽었어요. 괜찮아. 우리 우거 부대는 무적이야. 우거 군단 영원하라. 고기 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어둠의 것을 세게 파괴. 알겠다. 까짓거 파괴해주지. 에드다. 너 도와 싸운다.
귀엽네요. 너 도와서 너. 좋아, 훌륭하다. 아, 여기 뭘 처치하라는 건데. 이걸 타는 건가? 아닌데.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저긴데. 저기 올라가는,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지. 좋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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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말이죠. 정말 호대들은 한계가 있군요. 건축 양식이 이렇게 허접해서야. 어쩔 수 없어. 오크는 어쩔 수 없어. 그게 오크의 매력이죠. 전 그래서 오크를 좋아합니다. 단순하고 건축 같은 거 몰라. 그래도 세면 돼. 그게 바로 오크입니다. 좋아요. 야, 오거 친구들 좀 더 불러봐. 오거 친구들 이게 다냐? 좋았어. 오거 부대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또 목이 안 좋아지는군요. 야, 요 시간쯤 되면은 목이 좀 안 좋아져요. 아닙니다. 소두근 때는 레벨업은 할 수가 없어요. 두근이 나와야 레벨업이 가능하죠. 뭐야? 별것도 아닌 녀석이었군요. 구슬 처리. 뛰어내려. 자, 다음 구슬을 향해서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악마도 세 마리만 더 처치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찾아다니면서 처치할 필요는 없어요. 애드 되는 녀석들만 확실하게 처리해도 되죠. 여기도 퀘스트다. 뭐냐? 우리는 해낼 것이오. 라이너 흑마님, 내겐 시간이 별로 없소. 어둠의 우회가 테롱고르 놈의 흑마법사의 손에 악마로 변하고 있어. 마법책 세 개만 갖다 달라. 마법책 세 개를 갖다 주면 맘 놓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마법책은 조금 이따 구해줄게요. 저쪽에 희귀도 있네요. 희귀는 또 안 잡아주면 안 됩니다. 희귀는 또 잡아야 돼요. 이게 참 와우라는 게임이 사람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희귀를 보면은 또 그냥 지나칠 순 없거든요. 이게 희귀가 없으면 모르는데 희귀가 있잖아요. 나 이거 못 지나치겠어. 눈앞에 희귀가 있는데 저거를 지나치는 건 정말 못하겠어요. 나 이걸 잡아야 돼. 꼭 잡을 거야. 여기 있구나. 네 놈이냐?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어. 잡았다. 한손 장비, 힘 체력, 아. 힘이 붙다니. 너무 싫군요. 힘이라니 맙소사. 자, 아무튼 가던 길 전 계속 가겠습니다. 으쨔. 어이구.
소환수 스킬을 왜 안 쓰는가? 귀찮기 때문이죠. 칼폭을 돌려라. 귀찮습니다. 이걸 언제 쓰고 있어? 정말 귀찮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죽는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죽었다. 잘못했습니다. 눈뽕.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악마집이가 있었지. 악마집에 큰거 한번 악마집에 조금 이따 큰거 하나 악마집에 해볼게요. 맞아, 나에게 악마집이가 있었어. 악마들이랑 싸우면서 악마집이를 안하다니. 악마집에 해놓고 심연풀 정령 부르면 재밌겠다. 좋아요, 악마집에. 역시 악마는 악마집이죠. 내려갑니다. 악마집에 하러 왔다. 저기 보인다. 크, 지옥의 파멸자. 나 저거 악마집에 할 거야. 나도 집에 할 거야. 나도 집에 할 거야. 악마집에 할 거야. 헤헤헤헤헤헤헤헤. 악마집에 나도 할 거야. 할 거야, 악마집에 할 거야. 할 거야. 아유, 너무 멀었어. 너무 멀었어. 거기 있어. 악마집에. 유후. 야, 세다. 이놈은 스킬이 뭐냐? 컨트롤 B. 아, 스킬이 없는데? 뭐야, 이놈 그냥 스킬이 없는데요? 스킬이 없어. 하지만 간지나는군. 아, 간지 이런 표현 좋지 않죠. 하지만 폼이 나는군. 아니야, 하지만 멋이 나는군. 좋아, 바른말 고운걸. 하지만 멋이 나니까 나 이 녀석 데리고 다닐거야. 랄랄라. 귀여운 우리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요? 덩치가 큰 친구니까 뚱뚱이. 자, 귀여운 뚱뚱아. 자, 네 모습을 보고 개길 애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네 모습을 보고 감히 덤빌 놈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최종 보스보다 더 보스다워진 것 같아. 느낌이 좋다, 야. 너, 조금 이따 내가 집에 계속 해줄게. 야, 이거 책 태워야 되는데 책이 어딨니? 어둠의 마법책 어디서 찾는 거야? 놈들에게서 마법석을 되찾아라. 어둠의 우회. 야, 근데 너 화면을 너무 가려. 너 좀 작아지면 안 되냐? 화면을 너무 가린다. 자, 뚱뚱아. 올라가자, 뚱뚱아. 자, 저 친구 좀 밟아줘, 뚱뚱아. 너니 봐. 우리 뚱뚱이한테 걸리면은 넌, 어이, 조그만 게 어디 우리 뚱뚱이한테 개겨. 뚱뚱이 어그로 좋은데? 나쁘지 않네. 뚱뚱아! 어그로 텄어, 뚱뚱아! 이런 뚱뚱이. 뚱뚱한 주제. 괜찮아요. 아, 우리 뚱뚱이 이거. 뚱뚱이 잘 못 싸우는 것 같은데? 우리 뚱뚱이가 덩치만 컸지, 이거. 싸움을 못하는 순둥이라서. 이 친구 이거. 아, 몇 분 남았니? 아직 한참 남았지? 뚱뚱아, 저기 있다. 가능한 한 차원물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제가 새로운 펫을 데리고 왔어요. 뚱뚱이라고요. 너무 덩치가 커서 잘 안 보실 텐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편이니까. 듣고 있습니다. 목적지 알 수 없어. 오케이, 오케이. 제 힘이 약해지기 전에 가십시오. 오케이, 들어갈게요. 뚱뚱이와 함께. 내 스킬이 없어요. 어, 우리 뚱뚱이! 어, 이럴수가! 뚱뚱이는 못 오는구나. 불단이다. 기다리고 있었다. 아, 뚱뚱이 왔으면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뭐지? 테롱고르 굴단. 제 힘을 더하겠습니다. 군주 몽그레 소드시여, 이 필멸자들이 주인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몽그레 소드는 또 어디 있는 듣보잡인가요? 아나이 힐란이네. 좋아요. 총독도 도우러 왔어요. 총독 말라다르. 어, 아나이 힐란이네. 놀랍네. 맹공 뭐야? 아무튼 이 친구는 몽그레 소드라고 하는 재미난 친구입니다. 근데 별거 아니네요. 네, 총독 말라다르 피도 못 빼네. 너의 세상을 새로 만들어주마. 리아드린 지금입니다. 리아드린 뭐 어? 어, 방금 리아드린이 가죠. 그들은 저 차원문으로 갔습니다. 어, 리아드린이 엄청난 스킬을 사용했는데. 오, 대단했는데요. 리아드린이 떠오르더니 어, 적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디 삼류 악마를 데리고 와. 어, 뭔가요? 어, 아킨돈으로 왔습니다. 나 거기 퀘스트 안 한 거 있는데, 책 불태우기 안 했는데? 아킨돈으로 바로 오네요. 제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버스 빛이 어둠을 더 밀어내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좋아요. 여군주 리아드린과 총독 말라다르가 앞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서 있는 것은 예, 영혼소유사 클란입니다. 약화되지 않을 겁니다. 목적지 알 수 없음. 테롱고르와 굴단 놈들이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안 갈까요? 오, 570짜리 템. 우리는 아킨돈을 지키기로 맹세한 몸입니다. 방어를 유지하세요. 함께하면 강하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킨돈은 악마의 손에 떨어졌을 거예요. 블러드 엘프의 힘만으로는 부족했겠지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알겠어요. 우리들은 비슷해요. 라이너 흑마님, 전 느낄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 제가 당신과 함께 하면 어떨까요? 네,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요 앞이, 네, 또 퀘스트가 또 있네요. 죽은 자들의 결합. 영혼이 느껴집니다. 린 요새에 있는 구원자 아시아와, 이시아와 대화해야 합니다. 네, 린 요새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아킨돈, 5인 던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안에서 우리는 굴단을 만나게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던전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굴단을 어떻게 몰아넣게 되었는가, 이런 거를 알게 해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퀘스트 하나 책 태우기라는 거 못했는데 이거는 포기하죠. 네, 포기해도 되는 것 같네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는 이야기 진행 다 끝낸 걸로 나오니까 메인 퀘스트는 전부 끝낸 셈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자, 그러면 린 요새로 돌아 가겠습니다. 모두 견뎌낼 것이.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킨돈. 어,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가 나오면 아킨돈의 비밀이 풀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참고로 그 아웃랜드에서 알고 있던 아킨돈은 파괴된 아킨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키나인 앞골당 뭐
마나무덤, 세데크 전당 뭐 이런 곳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아직 파괴되기 전에 아킨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에요. 웅장합니다. 네, 그런 모습이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탈라도르 스토리는 전부 다 끝냈습니다. 전부 끝냈고 이제 우리는 네, 그 좀 이상한 아라코어들이 있는 아라크 첨탑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크 첨탑 진행하고 나면은 바로 나그란드입니다. 네, 나그란드 스토리까지 보여드려야 우리 그 드레노의 전쟁구조 베타 라이노 흑마와 함께하는 레벨업 컨텐츠는 여기서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드 컨텐츠 제가 올릴 생각이고 그 다음에 100레벨 컨텐츠를 많이 올릴 거예요. 100레벨의 모든 캐릭터를 다 만들겠습니다. 네, 전사야 뭐 호드에서 키울 거지만 뭐 성기사, 죽음의 기사, 주술사, 드루이드 모든 직업의 100레벨 캐릭터의 스킬과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말해보십시오. 자, 저는 나머지 생존자를 괴롭혀 제거는 시작하겠습니다. 멜라누라 아카. 네, 요게 끝인가요? 오케이. 여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 봅니다. 자, 그럼 전 주둔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둔지는 여기 차원문을 타고 나루님 맙소사? 뭐죠 이거? 무슨 뭐죠? 왜 죽었죠? 샤트라이스에서 6초 내에 12가지 지옥룸 활성화 살아남기 그런 거 없는데 그리고 나 왜 죽었죠? 나 왜 죽었지? 요새네에서 왜 죽었을까? 암흑광선? 모르겠네요. 뭐 이런 버그도 있군요. 네, 뭐 버그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습니다. 네. 자기 요새 내에서 죽다니. 자, 아무튼 병영은 지금 건설 중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